더 심하면 병이랍니다, 형님. 빌리 오웬 아저씨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유쾌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암이 퍼졌는데 암세포가 너무 넓게 퍼지는 바람에 눈을 포함해서 두개골의 상당수를 절개해야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예, 빌리 오웬 아저씨. 예. 이렇게 입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눈에.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그 안대도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좀비 분장 이런 것도 하고, 할로윈 때 이 아저씨가 이거 안대 벗고 그러고 여기 안에 막 전구같이 막 넣어놓고 다니고 그랬었다고. 멋있죠. 예. 저렇게 긍정적인 삶. 애벌레 먹방 저도 예전에 먹어봤었어요. 얘네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근데 생으로만 먹어봐가지고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는데 약간 좀 크리미한 느낌이 좀 있고 얘가 이제 나무 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빨기 때문에 약간 흙냄새도 살짝 나는데 얘네들은 뭘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뭘 먹고 자랐건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대요. 네, 달지는 않고요. 제가 먹어봤는데 좀 큰 애들 예, 약간 비이상하긴 해요. 예.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다음 볼게요. 최근 여성시대에서 하고 있는 나라 살리기 운동? 뭔 짓을 또 하려고? 혐오 음식 먹방 컨텐츠 하나 하자. 군인 월급 200만원 준다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왔죠. 남자들 알바 없이 총 3,600만원 모으게 된다. 근데 여자들은 영원. 여자들 남자들 가만히 공부할 시간에 알바를 해야 된다. 최저임금 삭감. 최저임금 삭감으로 공부해야 할 시간에 여자들은 더욱더 알바를 뛸 수밖에 없음. 여성들의 성적은 저조해지고 여성들의 취업난이 일어나게 되고 여성 임금 차별. 여성들은 취업난이니까 기업이 적은 금액을 주어도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여성 노동자가 수입이 감소되고 남성에게 경제적 종속관계가 가속되게 되며 목적은 여성 임금의 유연화, 월급을 유연하게 마음대로 깎아버리고 자연스럽게 남성들의 임금도 유연하게 시켜버리. 그럼 결국 누구에게 이득? 재벌. 스포츠 산업 활성화, 남성 중심의 운동 활성화, 놀이문화 남성 중심화, 여성 문화를 지우게 돼버리면서 여성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도산되고 이러면서 여성이 지워질 것이다. 여가부 폐지됐을 때 성인지 예산을 삭감하고 성평등 문화를 거세시키며 여성 이사제, 여성 정책 실정, 남성 중심 사회 질서 고착화가 되면서 위안부 할머니 자료도 폐기하게 되고 위안부 할머니를 지우게 되면서 니들이랑 위안부 할머니랑 무슨 관계야 씨발 년들아 개같은 년들아 비영신 이거 쥐약 처먹었냐는데 족같은 소리하고 있어. 아이 미친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 개새끼들. 이거 친일 매국 세력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여성들은 4년 내로 모두 남성들에게 종속되는 식물처럼 살아갈 듯. 그래서 바로 일본 여성들처럼 그들은 현재 남편에게도 종속되어도 아무런 투쟁도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도 일본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이 안 낳기 운동, 결혼 거부 운동, 남녀 동일 임금 투쟁, 가사 거부 운동, 섹스 거부 운동, 대통령 퇴진 운동. 우리 할 수 있어. 나라 살려야 돼. 남자 바지 가랑이 근처에도 못 가본 년들이 뭔 니들이 결혼을 하고 섹스를 하고 뭘 한다는 거야. 이 미치광이 같은 년들아. 이거 쥐약 처먹은 년들이네.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 개 병신 같은 년들. 밖에 나가 남자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 만나본 적도 없는 년들이. 개지랄 병들하고 있네. 이제 뭐 개.
와, 오늘 들은 말 중에 규방사민한다 후로 제일 어이없는 말이네. 기웃기웃. 나도 엄마한테 나는 이제 죽어도 한국에서 옛날 고한남이랑 결혼한다고 한국 뜬다고 했어. 좋겠다 진짜로. 200 아니 이미 저출산이 헌터페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새끼들 조선족 같은데 시진핑 개새끼 해봐. 여자도 군대 보내줘 개시팔더라. 여자들만 좆되게 생긴 거야. 한남들 주둥이로만 군대 가는 게 손해다 뭐다 하지. 모든 기업에서 군필 남자 선호도 1순위임. 게다가 군대 다녀온 걸로 호봉도 다 받아서 손해볼 것도 없고 기업에서는 야 너네 진짜 씨발 너무한 거 아니냐? 절연들 어? 보는 앞에서 무덤에 있는 절연들 어망고 구관 참시해야 함. 그래 모아 말이 맞네. 사회 2년 먼저 나간 년들이 통장잔고 이러는 영어는 니들 문제지. 근데 모든 이게 진짜로 이게 그 남녀 갈라치기가 종식이 되고 정말 남녀 평등이 딱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정말 깔끔할 것 같아. 여자들도 군대 갔다 오면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똑같이 그냥 우리를 이해해달라 이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평등이 되려면은 이런 볼멘소리 안 나오려면은 여자들도 징병제 해야 된다고 봐 나는. 야 진짜 얼탱이가 없는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지들이 뭔 애를 낳았다 그래? 무슨 애를 낳을 생각이나 있어? 평소에 한남욕 뒤지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자들 군대 가면 훈련만 힘들 줄 안 키우 키우. 진짜 힘든 건 인간관계인데. 왜 안 나오지? 아, 너무 약혐은 너무 좀 징그러울 것 같네. 다음 대륙이란 19탄 아 18탄 김익충 이 친구 참 꾸준하다. 아무튼 자 대륙이랑 18탄 볼게요. 철근이네 철근. 코드 귀여워. 공사를 저런 철근으로 지으면 아유 수박? 뭐야? 오 뭐야 수박이 물 찼어? 오 완전 물공이네. 완전 무한도전 악리 물공대가리네 저거. 저거 폭탄임. 썩은 거야? 아 썩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개더럽다. 찌익. 녹조구나 녹조. 물이 오염돼가지고. 아이구야. 어우 뭐야 카페 햄버거
와, 존나 무섭다. 야, 이 공사를 진짜로 이렇게 짓는 거야? 미친 새끼들 안 무섭나? 다 지워놓고 나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와, 건물 어떻게 저렇게 지어? 우와, 탑블레이드야? 아니 무슨 필립스 면도기 이거 짭 아니야 짭? 저게 원래 저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이야, 양배추르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건 뭐야? 강화유리인데 문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터지는 거야? 닫을 때. 내가 말했던 뺑뺑이가 이거야. 유원지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거. 손으로 존나 돌려. 그러다가 멈춰! 그러면 또 멈추는 거야. 존나 방식이 미개해. 너 이런 글 계속 쓰는데 어디서 찾는 거야? 네 글만 기다리게 된다. 구글에 대륙만 검색해도 많더라고. 그냥 메뉴 고르듯이 담으면 돼. 많긴 하네 저런 것들이. 교통사고 생존자? 형님 일할 때 아... 유튜브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기웃기웃.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이유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공익 광고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벨트를 맸을 때 이런 줄이 남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꼭 안전벨트 매시기 바래요. 정말로 바이크도 그렇죠. 물론 위험하지만 차 사고 났을 때 이 안전벨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의 갈림길이 정해져요. 뭐 물론 다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어쩔 때 가끔씩 보면 진짜 귀찮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매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예,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웅더 생길 바에 죽을래. 야, 저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야, 야 진짜 코 깨졌네. 벨트 꼭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기문 전 유엔 저 사무총장 아저씨를 만났네요. 윤석열 저 대통령님께서. 예. 반기문 아저씨도 원래는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좀 꼬꾸라진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나서 무슨 대화 있을까요? 예. 그치, 욕먹고 나갔어. 맞아. 하... 저출산 학생 수의 급감, 국가적인 위기인가? 단 2년 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3만 2,700명이 급감했다고. 60만이 붕괴돼버렸다. 중소도시 하나가 없어진 급이 돼버린다. 전국에 이제 폐교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말 큰일이다. 이거 저출산 이 시대에. 아유. 제천구 동명초등학교 건물 철거식 녹화 중계.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학교가 없어진다라는 그 느낌이 참 씁쓸해요. 그죠? 예. 뭐 딱 솔직히 기승전 문재인 정부를 외치는 건 아닌데 정말 이 5년 동안 이 정권에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잘한 게 과연 뭘까? 어? 상승 곡선을 하나라도 찍어낸 그래프가 있나? 진짜로?
갈라치기만 뒤지게 하고 바이크 규제하고 씨발 마지막에 자살... 똥 뿌리고 가고 자살률 올렸다고. 처음에는 이미지 참 좋았었는데 경험의 문제인가 뭐의 문제인가 뭐가 문제였을까? 그냥 무대뽀식으로 막 밀어붙인 건가? 원전도 10창 내놓고 부동산도 10창 내놓고 대체 잘한 게 뭐야? 북한과 쇼 고집불통. 역대 최고의 당선률로 당선돼서 역대 5년 만에 정권 교체 이룬 대단한 달씨. 아. 싱글벙글 운전면허 갤러리. 강원도에서 장례 기능 연습 레전드. 아이구야. 포터 개박살 내놨네. 부릉부릉 출발하다가 엑셀 밟더니 그대로 벽 박아버린. 응시원서 찢고 탈결한다. 불합격. 나 같은 건 그냥 자살하거나 무면허로 살다가 죽는 게 맞음. 신형 포터기어 이렇게 디자인한 새끼 튀어나와라. 족같이 만들었네. 야 씨발 왜 후진기어를 졌다 쳐박아놨냐. 왼쪽으로 밀고 올리면 이게 1단인지 후진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씨발. 운전 연습할 때 구형기어 썼고 그게 더 익숙했는데 도로주행 시험 보려고 차 탔는데 기어를 딱 봤을 때 내 심정을 너가 알아 이 개새끼야? 존나 당하겠다 씨발놈아. 독학충 주행 1트 레어 대사 수집했다. 공단 직원. 아이고매 그렇게 주행하시면 우리 셋 다 죽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네. 학원 무너져서 시험 못 본. 어제 대형 연습한 사람이 관제탑 쳐서 무너짐. 그 안에 컴퓨터랑 다 부셔져서 이번 주 시험 다 취소됨. 이런 사람들 있구나. 운전 강사가 널 좆밥으로 볼 때 팁. 하품하면서 딴짓하거나 핸드폰 볼 때 클러치 엑셀 꾹 눌러서 공회전 시계 한번 웅 해주면 강사 새끼들 화들짝 놀래가지고 안전벨트 시계 붙잡는다. 그럼 더 이상 널 좆밥으로 안 보고 10 위험 요소임을 감지하고 잘 알려준다. 번외로 도로 주행 때는 좌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가면 강사 새끼 자지러진다. 오늘 도로 주행 오트. 야 오트를 한 사람이 있어? 오늘도 어김없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 양정환 지잡대 20살. 감독관이 나 오트째인 거 확인하자. 아유 좀 많이 하셨네. 괜찮아. 8번 한 친구도 있어. 이러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함. 그리고 시속 60km 이상 유지하는 구간이 왔는데 삘 타서 70km 밟으면서 달림. 어우 연습 빡세겠나 본데. 이러더라. 기분 좋아서 몇 마디 하려 했는데 집중도를 최상으로 올리기 위해 이 정도만 함. 그러다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속도로는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 씨발 어떡하지 그냥 꺾을까? 속도 좀 줄일까? 이 생각만 2초라는 짧은 시간에 300번 반복한 결과 아 브레이크로 살살 줄이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브레이크랑 핸들을 동시에 하는데 뇌 과부하 때문인지 멀티태스킹 오류가 나서 브레이킹 존나 세게 밟더니 쾅쾅 한 소리와 동시에 시동 꺼지고 감독관 아이패드가 떨어지더라. 그 뒤에선 차들이 존나 빵빵거림. 아 감독관이 아이패드 주면서 아 씨발 야 이 새끼 얼른 시동 걸어 이러더라. 시험 5번 볼 동안 4번 본 감독관인데 매번 친절했는데 이런 모습 처음 봤다. 결과는 당연히 멘탈 나가서 그 후로 시동 2번 더 꺼지고 폭망.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운전이랑은 아예 거리를 두기로 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야 그래요. 뭐 저도 자랑은 아닙니다만 예.
따고 나니까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 일종 일틈만에 따신 분 계세요? 진짜 능력자시네. 여기 남자는 일종이라던데 나중에 저도 한번 따볼까 생각 중이에요. 재밌어 보이던데요? 네. 근데 솔직히 우리 남자들 그 면허 다 따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기만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일종 대형까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이종 소형 좆밥 아님? 진짜? 맞죠? 예? 아 이종 보통 이종 보통 좆밥 아님? 그죠? 예. 좆밥이야 이종 보통은 진짜로 개좆밥이야 지금 와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일종 보통이나 이종 소용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유튜브 보고 이종 땄다 이래도 지읒밥이냐? 저도 학원 안 가고 했어요. 무면허 좀 하다가 그렇게 한 건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타이밍 잘 맞춰서 오시면 리액션도 이렇게 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이종 장례 3트하고 도로주행 1트로 붙었는데 장례 칠 때 이종으로 바꿀 뻔했다 시오. 나 이종 보통 기능 8번 떨어지고 1종 원트 했는데 특이한 분이네. G8 난 도로주행 때 빨간불에 가서 신호 카메라 지키고 광탈하고 돈도 냄. 아 진짜로? 나는 처음에 솔직히 도로주행 한번 떨어졌어. 왜냐면은 나도 탱크 면허 1트함. 딜레이존 딜레마존 있잖아. 딜레마존 거기서 밟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놀래시더니 바로 그냥 내리세요 이러더라고. 딜레마존에서 그 빡세. 넘어갑시다. 경찰 때리고 급사관 공항도둑 마투임. 경찰이랑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장면이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네. 때린 거야? 딱만 날렸어? 야, 경찰한테나 저렇게 개기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가. 요즘 애들은 절대 모르는 질의 기원. 질렉사 기억나? 질렉사? 씨발 우리 초등학교 때 썼던 건데. 약간 순화된 이거 같거든. 질렉사 이런 게 있었어. 아니야 그런 느낌. 리어마이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질렉사. 옛날에 입학생 카톡. 야 누구세요? 너 중앙고 2반 맞지? 김경민 알지? 왜? 너 김경민 딱깔이라며. 나도 2반이니까 내일 보자. 나 딱깔이 아닌데? 경민 초대할까? 아니? 잘하자. 뭐야 이게? 아니? 전 세계 법원에서 선고된 최고 형량. 테리 니콜스 168의 종신형. 건물 테러해버렸나? 왼쪽이 맥베이 오른쪽이 니콜스. 95년에 연방정부 청사에 가해진 폭탄 테러. 9.11 테러 이전에 미국 국내 최대 큰 인명피해를 컸던 폭탄 테러라고.
2200kg이 넘는 질산 암모늄 비료와 아무튼 이래서 주차장에 세워둔 뒤에 타이머를 폭발시켰는데 TNT 2300kg을 터뜨린 것과 비슷했다고. 168명이 사망하고 68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20년 넘게 복역 중이라고. 야, 형량을 이렇게 때려버리는구나. 168의 정신형. 마틴 브라이언트, 이 새끼는 지금 1035년 받았네. 35의 정신형 플러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형이지 뭐. 그 미국의 총기, 호주인데, 호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호주의 총기 보유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놨으며 이 새끼 때문에 총기로 인한 대량 인명살상을 막는데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96년 4월 28일 반자동 소총 두 정을 가지고 무장한 다음에 관광객들한테 무차별 총기 난사를 했는데 35명이 죽고 18명이 크게 다쳤다고. 그러니까 이거 외국에도 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뭐 살기 힘들다 싫다 어쩐다 해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개죽음이잖아. 이런 미친 또라이 새끼가 한 명이 총기 허가된 국가에서 탄창 막 여기저기 다 챙겨놓고 그냥 맘먹고 사람들 조져버려야겠다 싶어버리면은. 와, 관상은 진짜 과학이다. 그치. 압둘라 바루우티, 이 새끼는 5200년형. 와, 형량은 이제 의미가 없어. 이 새끼들 뭔 짓을 저질렀나 보자. 민간인에 대한 폭격으로 66명을 죽여버렸다고. 2001년이랑 2002년 사이에 그 500명이 부상을 입은 죄, 부상을 입었고, 이스라엘에서. 더들리 웨인. 만년. 76년에 미국 알리바마에서 할로윈 중이었는데, 그때 별거 중인 아내랑 장모랑 알리바마 학생, 대학생, 3명을 살해했다고. 전기의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알리바마는 그가 죽기 전에 사형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 새끼가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81년에 재심을 받아가지고 2회 종신형과 만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당시 세계 신기록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렇게 죽인 사람이 많진 않아도 이게 좀 죄질이 굉장히 더러운가 봐. 2750년 거기다가 11250년. 어려 보이는데 얘네들은 여자를, 그러니까 93년도에 얘네 둘이 팀으로 한 여자를 고속도로에서 납치해가지고 폭행하고 끌고 가가지고 강간하고 죽이진 않았네. 죽이진 않았어. 야,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법이 되게 좀 약하다. 이 저 범죄자들 저기 하는 거 있어서 주마다 좀 법이 다르대요. 어떤 주는 물건 하나만 훔쳐도 막 10년 때려버리고 막 이런 데도 있나 봐. 찰스 스콧 로빈슨 3만 년 받았네. 여섯 건의 아동 강간 혐의. 사람을 죽이진 않았는데, 야, 이런 거 보면 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아주 강력 범죄들 있잖아. 1등 여자네? 14만 1078년. 이 아줌마가 태국 국영 석유회사에서 일했는데 태국 공군 고위 장교의 아내였대. 60년대부터 피라미드 사기를 시작해갖고 그 저거 있잖아, 피라미드 사기를 뭐라 부르지? 다른 말로? 피라미드 맞지? 1980년대까지 20년 동안 16,000 다단계, 그렇지, 다단계 대빵이래. 16,231명한테서 돈을 갈취해가지고 태국 왕실의 가족들까지 속인 그녀는 총 2억 달러의 사기를 쳐버리고
피해받은 사람이 엄청 컸나 보다. 사기꾼 같은 년. 그래요. 다음 볼게요. 지금 핵전쟁급 위기냐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DC에. 푸틴이 핵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 핵경고. 편집증적인 푸틴 핵버튼 누를 수도 있다. 몇 시간 내에 3,4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쇼다리 대머리 틀딱 새끼야. 쫄보라서 누르지도 못함. 눌러봐 조틴 10년아. 못 누르겠지? 거봐 제발 눌러라. 어차피 인생 조졌는데 서버 리셋 한번 하자. 이런 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지 인생 조, 어? 지 인생 조빠 같다고 리셋 한번 하고 싶어 하는 애들. 어? 전쟁 났으면 좋겠는 그런 애들 있잖아. 나 망했으니까 다 망하자. 이런 마인드. 상남자면 어디에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누른다. 고고. 어차피 죽고 싶은데 쏴라. 간 보지 말고. 쏠 일은 없다고 봐야지. 9년 전에 비트코인 사라고 한 사람. 이 아저씨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 새끼들은 막상 전쟁 나도 인생 리셋 못함. 이 아저씨 진짜 대박이야. 이 흑인 아저씨 있잖아. 이 아저씨가 아주 선견지명이 아주 뛰어났던 칠레에서 자영업하면서 오래전부터 유튜브에 간간히 투자 관련 정보를 올렸었던 제레미 씨.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왔어. 평소에 금이랑 은 투자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뜬금없이 시장에 디지털 금의 개념으로 나타난 비트코인을 알게 돼, 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좀 올랐는데 비트코인에 갑자기 확신이 생겼나 봐, 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제발 비트코인 사라는 영상을 하나를 올리게 돼요. 영상 내용은 비트코인은 이러이런 거다. 1달러라도 챙겨서 비트코인 사놔라. 당신들 10년 뒤에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1달러 고작 1달러다. 그거 잃어봤자 뭐 어떻게 되냐. 하지만 그 1달러가 네 인생을 바꿀 거다. 비트코인 꼭 사라. 두 번 사라. 그래서 이 아저씨 말대로 비트코인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는 현재 어떻게 됐을까. 억만장자 엔딩. 야. 내가 비트코인 살라 그래가지고 마음 먹었을 때쯤에 주식을 먼저 시작해서 돈이 하나도 없었어. 시드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마약 인신매매 마피아 돈 세탁에 쓰인다고 듣고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주식에 꼬라박아서 못 사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도 가격을 확인했는데 10배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더라. 그거 보고 샀어도 못 버티겠네 싶어서 넘어갔고 살려고 마음먹었을 때 샀으면 비트코인 가격 2,000만 원 기준 4만배 먹을 수 있었더라. 운명이라는 게 난 있다고 본다. 지발 건둥이 새끼 코트 카페에 올렸어야지. 아. 시벌놈이 굴린 스노우볼이 내 통장을 털었구나. 세계 팔씨름대 챔피언의 피지컬. 세계 팔씨름대 챔피언인 미네소타주의 제프 데이브시인데 어렸을 때부터 일단 팔뚝이 남달랐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손과 발이 비정상적으로 컸다. 가족들을 도와 농장일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학창시절에 유별난 팔크기 때문에 뽀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다.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는데. 와, 주먹이 사람 얼굴만 하네. 주변 사람들 추천으로 팔씨름계에 입문을 했다고.
압도적인 피지컬로 다른 성인 참가자들 모조리 이기고 우승한 제프 데이브. 온갖 팔씨름대 출전에 입상했지만 10여 년 전 오른손의 부상으로 인해 팔씨름계에서 은퇴하게 됐다고. 48살이 된 지금 왼팔을 이용해 다시 팔씨름계에 도전했고 미네소타주 우승, 미국 전국대회 우승, 국제대회 우승, 세계 챔피언이 돼버렸다. 이러한 거대한 손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프씨에 대해 종합적인 검진을 실시했는데 그 어떠한 병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주먹왕 랄프잖아. 요즘 사람들 자신하게 주먹왕 랄프라는 별명으로 부른다는데 뽀빠이든 랄프든 상관없이 칭찬이라며 굉장히 좋아한다. 와, 손이 진짜 크긴 하구나. 근데 좀 뭔가 손 크면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쁠 거 없을 것 같아. 팔 이런데 막 팔대 근육 막 개쩔면은 마동석 아저씨 마냥.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근데 장갑 낄 때 안 좋겠다. 고추 3cm여도 지장 없겠다. 와이프 축복 받았네. 오늘자 윤석열한테 살 날린 덕후 언니들. 덕후라는 또 이제 여초 사이트가 있거든요. 무명의 덕후라고. 10시에 윤석열한테 살 날리는 거 맞아? 물 떠넣으면서 잡기 붙는 데서 물은 안 떠났어. 물 떠넣으면 불은 되나봐. 가지가지 한다. 10시에 진짜 다 모여갖고 이 지랄하고 있네. 인터넷에서. 좀 봐라. 들떨어진 비용실현들. 시멘트 가져와라. 붓고 붙여버리게. 여시나 덕후나 저런 데 있잖아. 근데 그런 저런 여시라는 저런 여초 사이트에다가 자기 뽑아달라고 글 썼던 이재명 하신 참. 낯선 아줌마가 차에 타더니 하던 말 갑자기 노크하고 뭐? 뷰지에 시멘트 부어버리고 싶다고? 사장님 경찰서 좀 가입시다. 잡으러 가입시다 좀. 제 새끼 택시기사 차 잡읍시다. 저 택시 택시는 왜요? 어디 중부경찰서요? 우리 집에 경찰서가 어디에요? 우리 집 사는 곳 거기 어딘데요? 동사무소 앞. 타세요. 문 열렸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아 예, 나 원래 안 맸다. 안 매면 안 돼요. 아 매지 마세요 그럼. 조수석에 글로브박스 뒤지는 중. 아이고야 왜 안 열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새끼야. 또라이인가 저 사람? 뭐 때문인지 몰라도 택시 중간에서 내린 후 야 저거 영상 좀 보자. 말투 한번 들어보고 싶다. 조선족이야? 어 여기 있다. 택시에서 내려서 뜬금없이 다 옆 차에. 점심 왔어.
야, 진짜 뭐야? 카라 이 새끼야. 뭐 뭐야? 뭐 왜 왜? 존나 웃기네 키우키. 아 왜 저런 거야? 그냥 뭐지? 그 재물 손괴죄인데 그걸 넘어 그걸 떠나서. 돈과 재린의 키우키우키. 택시비 아끼려고? 내가 뭘 본 거지 지금? 병 있나?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할 상황이면 약쟁이 가능성도 고려해봐야지. 야, 진짜 이상하다. 넘어갈게요. 닭고기 값 12년 동안 담합했던 하림, 마니커 등 과징금 1,758억? 꽤나 큰데? 국내 공급의 77%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12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담합했다 그래요. 씨발놈 새끼들. 이래서 치킨값이 안 떨어졌던 거구만. 업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달걀이나 병아리도 없애고 공정위에서 16개 업체에 과징금 1,758억 부과를 했다고. 근데 12년 동안 이게 1,758억밖에 안 된다고? 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고. 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든 헤쳐먹으려고 걔 지랄발광들 해댔구만 그동안. 야, 에이 어떻게 닭을 안 먹으면 그만이야. 닭은 필수적인데 치킨 안 먹을 거야?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 지금 현재 CU 편의점 포켓몬빵 근황. 손님들 사진은 문제 생길까 봐 안 찍었지만 물건 들어오기 전부터 기다리던 중장년층 20대 남녀 잼민이 다 합쳐서 30명가량 가게 앞을 즐비하고 매장 내에서도 꽉 차서 물건도 못 드리고 심지어 잼민이들은 검수표를 내놓으라고 길 막고 노려보고 있고 결국은 꼬북이랑 로켓탄 하나씩 들어왔고 물건 있고 표 승인도 안 되는데 개판을 치고 나감.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물건도 많이 와서 바쁜데 진심 오늘만 포켓몬 원정대 새끼들 근무한지 4시간도 안됐는데 500명 왔다갔다고 족같이 힘들다고. 집에 애들이 사달라고 난리를 친다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은 연락을 줘서. 이야, 대단하네. 이 애는 진짜 콧박이네. 콧박이 중에 지금 일하고 있는 애가 자기가 올린거네.
포덕들은 진짜 덕 중에 덕. 포덕들은 건들면 좆된다고 알고 있거든 나도. 어. 포켓몬 덕후들이 좀 무섭대. 그래도 그럴만한 곳이 포켓몬고 생겼을 때 우리나라 광기 봐봐. 속초 가가지고 뭐 잡겠다고 하고 막 이벤트 뭐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포덕들이 진짜 무섭대. 포켓몬빵 빨리 팔렸어요. 이거 얘기하는 것도 노이로제 걸린다고. 그렇게 좋은가? 모르겠다 나는. 커뮤니티별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이미지. 여성시대. 남들이 봤을 때 덕후가 생각한 덕후의 모습, 다른 사이트들이 생각하는 덕후, 루리앱이 생각하는 루리앱의 모습들, 다른 사이트가 생각하는 루리앱, 야겔. 모든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겠지. 모든 커뮤니티의 중심이고, 어, 우리가 이 어떤 커뮤니티 문화를 주도한다.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나 보네. 야겔들은, 야겔 사람들은. 그러나 다른 사이트가 생각하는 야겔. 일배충들이 생각하는, 아, 실배충. 실배충. 실배충은 뭐냐면 이제 그 DC인사이드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라 그래가지고 모든 갤러리들의 개념 글들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제 그 알바에, 알바가 꼭 뽑아서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글이에요. 실배. 실배충들이 생각하는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의 모습. 남들이 생각하는 실배. 펜코가 생각하는 펜코의 모습. 축구를 사랑하는. 다른 사이트가 생각하는 펜코. 코트 카페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 현실.